여러분, 양파 협회의 연례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 에피소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예, 회장님. 그리고 우리 회계 담당자도 함께하였습니다. 우리 회계 담당자라고 말했어. 아, 예, 회장님. 아주 좋습니다. 아, 회장님,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새로 오신 분이라 자기 소개 좀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양파에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양파 좀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이 양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해요. 모양과 색깔이 변하거든요. 흥미롭네요.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런 건 처음 보네. 만약 그것이 희귀하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 새로운 사람에게 그것을 맡길 수는 없어. 집에 가져가서 심어봐야지. 제 생각에는 매우 희귀한 품종인 것 같아요. 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아, 저게 뭐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양파는 어디로 가십니까? 회계 담당이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아, 아마 떨어지는 것일 거예요. 아, 양파는 바로 저기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사라지는 양파였을지도 몰라요. 사라지는 양파? 정말로요? 아니면 도둑 맞았구나. 찾았어요.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나에게 털어줘요. 내가 양파에 대해 뭔가 특별한지 모르다면 저들은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요. 네, 해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매우 희귀한 것입니다. 어쩌면 값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다행이네요. 그것은 가치가 있다면 독이 없는 양파이겠네요. 독이라고 하셨나요? 양파에 독이 있고 회장이 그것을 먹는다면 내가 양파협회의 자기 회장이 될 수 있겠군. 양파는 무해하다고 확신해요. 한번 맛보시지 그래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물론 양파를 먼저 요리해야겠지요. 어떻게 요리하시겠습니까, 피서님? 요리한다고? 먹는다고요? 이것은 매우 값진 거예요. 그냥 소비해 보여서는 안 돼요. 양파를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서 정말 다행이래요. 나는 폭발하는 양파일까 봐 두려웠는데. 폭발하는 양파? 네, 폭발하는 양파의 사진과 똑같아 보였어요. 회계 담당자님, 당신이 양파를 원하셨지요? 아니요. 가지고 가세요. 나한테 주지 마세요. 만약 내가 폭발하는 양파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단지 양파협회 회장만 되는 것이 아닐 거야.
난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야. 네, 사실 그것은 희귀한 양파였습니다. 아마 매우 값진 것이겠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협회 회의는 취소되었습니다.